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네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반가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뭐 너무 자주 하는 게 아니냐 서로도 들을 수 있겠으면 삼성전자 얘기를 오늘 톱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 전자를 한 달 반여 만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좀 있어서요. 결국은 이제 뭐 일단 8만 전자, 일단 8만 원대, 뭐 9만 원대 계속 상향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일단 그 첫 번째 고지라고 할 수 있는 8만 이 원대, 이 8만 고지를 어제 올라섰습니다. 사실은 자체적인 어떤 호재라기보다는 좀 외부 뭐 재료죠. 엔비디아가 어제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는 소식 덕분에 어제도 이미 뭐 시황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내 반도체들도 상당히 좋았고 관련주들까지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도드라진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후광 여기에 더해서 사실 좀 MSG 역할을 양념 역할을 톡톡히 했던 거는 결국은 향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아직 수치화해서 좀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삼성전자의 다른 어떤 보통 일반적인 메모리 제품들이죠. DRAM과 이 낸드 쪽의 판매량도 늘고 또 단가도 오르고 있다라는 이 소식은 저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차곡차곡 쌓여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밑바탕에서 마중물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하반기 수출액이 21년 9월 고점 그러니까 당시 반도체 호황기라고 불렀던 그 당시 때와 더 능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는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2분기까지는 실적이 물론 2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얘기가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11배 더 이상 늘어날 거다 얘기까지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겠지만 결국 이제 2분기보다도 사실은 3분기, 4분기 특히 하반기에 가서는 두 가지 큰 지금 재료가 일단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HBM의 엔비디아 납품 문제 그다음에 AMD가 이제 이 3나노 공정을 정말 삼성전자 공정, 현재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3나노 공정을 GAA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과연 채택할 거냐 공식적으로 요 두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어쨌든 삼성전자에서는 뭔가 좀 카드를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어제 좀 제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의 하나는 SK 하이닉스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뭐 거의 70% 가까이 오를 정도로 삼성전자하고 사실은 좀 수익률 싸움은 아직 안 됐죠. 어제 SK하이닉스도 엔비디아 시총 1위 탈환 소식 때문에 장중 주가 24만 원까지 넘어가는 등 그래서 어제 뭐 역시 뭐 SK하이닉스도 잘 간다 생각을 하던 차에 후반부에 좀 밀리면서 결국 보합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후반부에 주가가 상승분을 반납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책 매물이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왠지 지금 삼성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앞에 좀 기대가 있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대감 있는 재료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개가 리스트가 좀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왠지 그런 호재성 재료들이 거의 소진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SK가 HBM이라도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 좀 주가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만한 그런 대형 호재를 기대할 만한 게 좀 마땅치 않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어제 이 삼성전자 주가와 SK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서 좀 들었는데요.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일단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3분기, 4분기 때 하반기 실적이 지금 잔뜩 올라가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의 이 기대치, 이거를 정말 충족시킬 만큼일 것이냐. 이 부분이 SK하이닉스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지 말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네 개 주제 모두 개별 종목들 얘기가 좀 있어서 좀 그동안은 좀 다른 모습이긴 한데요. 오늘 두 번째 준비한 얘기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여러분들 뭐 쉽게 생각하면 가전 딱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가전이 뭐 주력이 현재까지도 주력이고 한데요. 근데 LG전자의 최근 행보를 보면 이제 가전 어떤 기업에서 벗어나서 자동차 전장과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사업 쪽으로 그 외연을 굉장히 대폭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장 부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엔 미래 성장 동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만 현재 LG전자에서 나오고 있는 퍼포먼스를 보면 미래 성장 동력이 아니라 현재 성장 동력이다 더 가까울 정도로
퍼포먼스도 좀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LG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과 관련돼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일단 어제 나온 거는 LG전자의 충전 사업의 파트너로 북미 최대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차지포인트라는 회사와 혼을 잡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이것 때문에 LG전자가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이 차지포인트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글로벌 전기차 충전 유통망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북미와 유럽, 인도 등 전 세계 16개 나라에 깔려 있는데 이 깔려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전기차가 굉장히 좀 많이 보급돼 있거나 또는 향후에 보급될 이 잠재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인도가 대표적인 거죠. 현대차가 인도에 지금 들어가서 IP까지 하는 이유도 결국은 인도 내 내연기관 차 물론 있겠습니다만 향후 전기차 시장에 대한 시장성까지 보고 들어간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와 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납품 그 협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보면은 뭐 얼마의 매출을 올리냐 이렇게 볼 수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LG전자가 현대차에 납품하는 이 핵심 부품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모터입니다. 전기차의 가장 핵심은 일단 뭐 당연히 배터리인데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부품이 바로 모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그동안에는 현대차 전기차에는 이 현대 모비스의 모터가 들어갔었는데 그거를 LG전자 거를 이제 공급을 받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따져보면 앞으로 LG전자에서 만들어낼 이 자동차 전장용 반도체까지 포함을 한다고 그러면 LG전자와 현대차 간의 이 전기차 관련 이런 어떤 협력의 커버리지도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기대치를 갖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좀 LG 그룹 전체는 주력으로 삼았던 전기차 배터리가 굉장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캐즘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별로 웃을 날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LG전자 또 요즘에 이제 AI 이제 그 애플 수혜주라고도 하는 LG 이노테 이렇게 몇 개 개별주들은 개별적인 어떤 호재들을 가지고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활력을 느끼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특히 LG 그룹 내에서도 LG전자 또 LG 이노텍 이 두 회사들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얘기는 신세계 그룹 얘기,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회장이 됐을 때 시가의 반응은 이제 책임 경영을 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것 덕분에 주가도 좀 괜찮고 특히 이마트가 1분기에 실적이 또 플러스를 내는 것도 있어서 뭔가 좀 잘 돼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 쪽의 유통 부분은 좀 뭐 회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 쪽, 이커머스 쪽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결국 정용진 회장이 흔한 말로 칼을 빼들어서 이커머스 쪽, 그러니까 G마켓과 SS.com 대표를 동시에 교체하는 굉장히 전격적인 어떤 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G마켓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라든가 이런 외부 인사들을 채웠고요. SSG는 반대로 내부 인사를 승진시켜서 채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신세계는 뭐 대표적인 유통 중심 그룹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금 현재 이 그 주문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주문이 거의 절반 가까이 좀 온라인 쪽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온라인 쪽에서 역시 가장 큰 중심은 이커머스고요. 쿠팡이 최근 몇 년 새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던 가장 큰 요인도 바로 쿠팡이 이런 이커머스 쪽에서 국내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의 격차도 상당히 크고요. 여기에 또 하나의 또 굉장히 강력한 그 라이벌이 등장한 게 바로 알테시로 불리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죠. 뭐 워낙에 싸게 대량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국내 유통업체들, 사실 쿠팡도 흔들릴 정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그 외에도 직격탄을 맞은 게 또 이 신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세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두 이커머스 업체의 대표들을 한 번에 표현이 좀 강합니다만 날리면서 새롭게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고 이게 오프라인 쪽에 있어서 이 이커머스까지도 효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합니다. 또 그 새로 영입된 분들이 과연 또 실제로 정 회장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아웃풋을 낼지 여부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중반까지 한 대략 15년에서 20년 정도 미국의 유통시장은 엄청난 격변을 겪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그게 오프라인 시장까지 여파가 굉장히 많이 미쳤죠. 코로나 사태까지 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기존 유통업계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월마트와 코스트코 같은 이 회사들과 그다음에 나머지 뭐 메이시스나 이런 백화점 업계 등 이런 업체들과의 이제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스트코라든가 월마트는 지금도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의 모습을 계속 보이며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메이시스 같은 이런 백화점이라든가 다른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부도난 회사들도 많았고 굉장히 쪼그라든 회사도 많고 다른 회사에 피인수된 회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소비자들의 변화, 소비자들의 심리,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누가 잘 먼저 간파를 했고 거기에 적시적조에 투자를 하고 실질적인 어떤 소비자들한테 손에 쥐어주는 역할을 했느냐. 결국 그게 미국의 유통시장의 큰 변화의 어떤 결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 선두 자리에 지금 쿠팡이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신세계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바짝 붙어줄 것이냐 추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부진한 그런 회사로 좀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신세계 그룹은 그룹 전체의 어떤 앞으로의 생존 여부가 달려있는 그런 굉장히 중체된 시기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은 KBT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면, 이데일리 증권면의 이제 톱 기사이기도 하고요. AI보다 더 뛰었다. 아, 뷰티풀 실리콘 2. 이렇게. 증권면에서 이렇게 특정 종목 하나를 가지고 톱으로 쓴 적은 저도 최근에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실리콘2라는 회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라든가 향후 성장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대감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실리콘2라는 회사는 해외 영업 유통망을 굳건하게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지금 K뷰티의 큰 틀은 보면 CMO라고 그래서 CDO라고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생산을 대행해 주는 회사가 있죠. 뭐 코스맥스라든가 그다음에 한국 콜마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또 하나가 이 실리콘 투어 같은 해외 판매망을 갖고 영업망을 갖고 물건을 밖에서 팔아 주는 그런 유통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인디 브랜드 같은 회사들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대형 그런 화장품에서 이렇게 이제 크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미 뭐 그런 화장품 인디 브랜드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른 회사들도 있고 말씀드려도 CDO 회사들도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이 실리콘2는 무려 올해만 들어서 주가 상승폭이 557%나 올랐습니다. 거의 6배가 넘게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KBT 종목 중에서도 가장 뭐 상승폭이 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총도 올 초까지 해도 160위권이었던 게 지금 12위권까지 10배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일단 이렇게만 보면은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게 그냥 거저 얻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리콘2는 이번에 주가가 뭐 작년 정도부터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쨌든 작년부터 주가가 올랐다고 쳐도 그 전에 10년 동안 해외 영업망을 발빠르게 구축하는데 투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던 기업입니다. 그게 지금 성과를 좀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 북미 유럽 지역 어떻게 보면 지금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나라들에 이미 영업망을 구축했다는 건데 이걸 다시 거꾸로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이 지금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서 해외 쪽으로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데는 결국 실리콘2처럼 해외 유통망과 영업망을 확보한 회사의 어떤 덕분도 된다. 이 덕이 크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입니다. 사실은 이 브랜드들 상품은 계속해서 트렌드에 따라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는 인디 브랜드들 중에서도 아마 명암이 엇갈릴 거고요. 대형 화장품 회사들도 역시 잘 되는 회사와 안 되는 회사들 간 또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상품의 교체라든가 트렌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고 변동성이 낮을 게 바로 이 영업망, 유통망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실리콘2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실리콘2에 대한 기대감이 좀 굉장히 높게 보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KBT 산업이 이제 과연 여기서 뭐 중국처럼 이렇게 몇 년 가고 말 정도의 큰 어떤 변수가 앞으로 있을 것이냐. 그보다는 좀 약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북미라든가 유럽 쪽의 시장에 수출이 늘고는 있는데 그게 사실 얼마 안 됐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의존도가 예전에는 중국 하나였다면 이제는 좀 확산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아마 남미라든가 그다음에 중동이라든가 동남아까지도 확장이 될 겁니다. 이미 지금 수출도 늘고 있지만 결국 이렇게 영업지역의 다각화라는 부분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KBT의 앞으로의 성장성은 조금 더 오랫동안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에 저도 좀 힘을 실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